은은하게 피어나는 장미꽃의 향기를 언제 맡아보셨습니까? 그 꽃의 빛깔과 향기는 내 마음에 충분한 감동을 줄 수가 있죠. 저도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가게에 진열된 그 꽃을 보고 꽃의 향기, 꽃의 색깔을 보고 나도 모르게 큰 감동을,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꽃에 문제가 있습니다. 곧 늘 항상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, 색깔을, 향기를 줄 수 없다는 거죠. 꽃병에 담아 보거나 화분에 담아 물을 주며 그 생명력을 유지해 보고자 하지만 그 꽃은 금방 시들게 되어집니다. 시들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,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꽃은 과연 있을까요? 예,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꽃, 감동을, 향기를 전하는,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.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생명을, 또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. 더더욱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,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의 향기를 맡고 생명 얻어 또 그 향기를 전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향기를 맡고 또한 그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.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 얻어, 향기 얻어,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은 내 주위에도 그 예수의 생명을, 향기를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부디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름다움을,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